네, 머니투데이 함께 신문 읽어보시죠.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읽는 나 월요일의 이슈들을 한눈에 정리해 가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아임뉴스탁 최용화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나프타 협상이 잘 되자 미국과 캐나다의 나프타 기대 개정 협상도 매우 컸는데요. 그게 도출되지 못하면서 끝난 채 다른 것인데요. 두 나라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5월로 그 공을 미뤘는데요. 증시의 투심 약화될까? 오늘 첫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내용 보시죠. 자, 이번 주에도 역시 무역 분쟁의 우려와 달러 강세 이슈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큰 불길은 잡히는 모습이지만 잔존한 물씨가 다시 들불처럼 번질 가능성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국내 증권사의 소식은 이렇습니다. 가격 메리트 부각되는 여전한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 자, 어떻습니까? 미국과 캐나다의 나프타 개정 협상 합의 도출 못한 부분이 신흥국 우려의 확산 좀 이번 주에 발목을 크게 잡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로 보면 될까요?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을 뭐 간과할 수는 없는 상태이지만 분명히 이 부분 때문에 지지난주부터 투심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프타 관련해서 다시 이제 좀 재협상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또다시 이제 악재가 불거질 수는 있게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알아두어야 될 부분은 코스피 지수 자체가 워낙에 싼 구간에서 움직였다는 부분, 그 다음에 웬만한 악재들은 이미 시장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여기서 악재가 조금 더 불거진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먼저 알아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프타 재협상 건도 재협상이지만 가장 시장에서 일단 주의해야 될 부분은 예. 중국과의 협상입니다. 따라서 이 중국과의 협상 부분을 저희가 먼저 팔로우업 하면서 계속해 좀 시장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종합주가 지수가 여기서부터 큰 폭으로 밀릴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다음 주 정도까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과 캐나다의 나프타 개정 합의 기대감 때문에 지난주에 오른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출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악재거리지만 신흥국 우려가 뭐 크게 확산될 것이다 라는 부분보다 네. 반등 좀 제한적인 부분 정도로 생각을 예, 하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자, 이번 주에 코스피 대비 코스닥 월요일의 시작은 코스닥이 좀 더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에 좀 예의주시하세요? 오늘 종목 위주로 볼까 하는데요. 현대 홈쇼핑 참 지루한 종목이죠. 만년 2등주 그리고 똑똑한 2등 전략, 안정된 포트폴리오, 현금 부자, 현대홈쇼핑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금 자산이 8천억 원이나 돼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주주환원 정책도 미미하고 주주환원과 성장 동력 또한 갸우뚱해서 많은 저평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그도 그러할 것이 주가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줄곧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에 19만 3,500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주가는 내리막길, 세월이 무쇠칼이만큼 도돌이표고요. 역대 최고가를 비교하면 41%나 빠졌습니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5월 중국 철수를 공식화했는데 벌써 세 번째네요. 자, 중국과의 시너지를 잘 발휘하지 못하네요. 아쉽게. 현대리바트와 시너지를 도모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자재업체 한화 LNC 인수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그것 또한 시장이 좀 냉담하고요. 네. 현금 창고가 두둑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유 현금이 8천억 원에 달해 손꼽히는 알짜배기 기업이라고 네. 하는데 그런데도 왜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짠돌이 같이 행동을 굴까요? 성장 동력 어떻습니까? 예, 아마 이 현금을 갖고 좀 시장 상황이 안정이 될 시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M&A를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무역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산재되어 있죠. 뭐 금리 인상권 있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 상태에서 섣불리 이제 M&A를 진행을 했다가 만약에 그 부분의 성장성이 꺾여버리면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카드 하나를 놓치는 게 되거든요. 오히려 수많은 주주들은 지금 갖고 있는 현대홈쇼핑의 지분 가치 또 현금 가치만 하면 벌써 그것만 1조 2천억이 넘습니다. 거의 1조 3천억에 달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과 같은 뭐 나프타 관련된 건이 터지고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터져도 주가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들 보면은 굉장히 또 강한 또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좀 안정성을 찾는 종목이 이제 나타나 이제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고 현대홈쇼핑 지금 자리에서 저는 충분히 매수에 가담해도 되는 주가의 위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PER 기준으로도 10배의 거래가 되고 있고 PBR 기준으로도 1배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한 2, 3개월 정도 이상은 충분히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역 분쟁 등으로 어지러운 구간에서 안정을 취하는 투자자들이라면 괜찮다라는 네. 의견이신데 장기 우상향이라고 보는 거죠. 이 전고점 20만 원 부근까지 갈 성장 동력은 하지만 없어 보이는데요. 아마 만약에 이제 20만 원 정도까지 다시 가게 되려면 그 수많은 현금성 자산으로 제대로 된 알짜배기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면 아마 네. 가능할 건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뉴스를 좀 먼저 좀 예. 봐야겠죠. 네. 인테리어 업체와의 인수 추진 또 중국과의 이런 시너지 이런 것들이 번번이 잘 안 되면서 주가 흐름은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안정적인 면, 이 저평가라는 면 이 점에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네요. 자, 이와 비슷한 종목이 있는데요. 주가 추이가 비비고로 유명한 비비고 만두 맛있잖아요. 세계로 뻗는 CJ제일제당입니다. 주가 흐름은 그렇게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하지만 이 종목 역시 중국과의 시너지, 미국과의 시너지를 기대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해외 M&A 추진 굉장히 활발히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퍼가 9.3배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두둑하다라는 게 이 기사의 골자입니다. 자, 주가 흐름을 보면 342,500원 현재 흐름 CJ제일제당이 고점 대비로는 한 18%, 그리고 올 6월 고점 대비로는 한 10% 하락한 수준인데요. 해외 잠재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미국과의 그 스위스 컴퍼니 인수 여부가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자, 국내 간편식 시장에서는 1, 2위의 시장 지위를 유지하면서 신규 브랜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스완스 컴퍼니 이 M&A 하는 거는 저는 정말 괜찮은 선택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CJ 제일제당은 예전에 이제 CJ 헬스케어를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한국 콜마에다가 매각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매각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화장품 쪽을 그렇죠. 근데 이제 CJ 제일제당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냉동식 식품으로 끝장을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한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스완스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제2위의 냉동 피자 회사입니다. 즉석밥, 캔햄, 그렇죠. 냉동 만두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제일제당이 해외 쪽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유통망이 없었는데 그 유통망을 확보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CJ 제일제당의 해외 매출도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M&A가 성사가 되게 된다면 아마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도 지금과는 굉장히 질이 다른 큰 폭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CJ제일제당의 M&A 건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현금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주가는 좀 흔들릴 수가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상향이 될 만한 그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현재 주가 수준도 아까 뭐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PER적으로 봤을 때는 네. 10배도 안 되는 저평가 네.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기엔 충분히 좀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동력은 가지. 오늘 이 두 종목도 한번 여러분들 같이 연결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입니다. 함께했습니다.